아, 여기 있어. 그쵸? 여기 있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돌격병을 너무 타가지 말고 요 정도 전개. 우선은 스나이퍼를 먼저 갖다 놓을게요. 됐어. 재장전까지 대충 위치 잡았죠. 요 라인이 붙어서 들어가야겠다. 경계. 신병들도 라인 붙어서 유용지 버려. 살짝 요 정도?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점 발견돼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 지원병을 조금 앞으로. 아직 안 보이네. 됐어. 그럼 경계. 이제 이 라인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신병을 여기다 넣을게요. 신병. 오케이. 여기도 괜찮고. 괜찮은데? 그럼 돌격병을 세팅을 미리 해놓자. 이쪽으로 돌진. 여기 돌격병도 여기 이게 지나가면 보일 것 같아. 느낌이 전 뒤에 대기. 스나이퍼는 경계해주고요. 중화기 병도 마지막으로 이동. 너 여기 폭탄 터지면 다 죽겠다. 그쵸? 다 뭉쳐있어. 다섯 명이. 됐어. 소리 들려. 여기 또 있네. 좋아. 유물장을 버리고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보일 거예요, 들어가면. 나 있죠? 내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구만. 좋아. 은폐도 덜 됐어. 최대 4 데미지? 잠깐만, 우선 놔두고. 스나이퍼 보일까요? 보여라. 아, 스나이퍼 안 보이네. 여기 안 보이네, 이게. 여기 가렸네. 조금 얘를 먼저 잡자. 절반 확률. 오! 잡았어. 한 대. 그러면은, 러닝건 써야죠. 러닝건 쓰고. 어차피 여기만 와도 은폐 풀릴 것 같은데. 너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 정도. 65%. 속사로 명중률 두 번. 한번 더. 와! 아웃사이드 잡았고. 됐다. 그럼 경기 한번 더. 중앙기병 최 나중에 움직이고요. 딴 애들을 그럼 서서히 투입을 하죠. 경계. 돌격병도 여기 붙고. 중앙기병 여기 붙자. 됐어. 경계. 여기 있다. 나오네. 아, 얘들이야. 몇 명이야? 플루트도 나왔어? 은신. 좋았어. 나 죽으려고 여기 앞에 서 있네. 스나이퍼 보이나요, 먼저? 아, 스나이퍼 안 보여. 잠깐만. 명중 좋은 애들. 샷건. 79%? 속사? 하나 피했고, 하나만 맞춰! 잡았고. 프로탄 잡았고요. 돌격병. 샷건 하나 더. 42, 54. 이거 러닝건 써야겠다. 러닝건. 너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좋았어. 98, 86, 98. 잡았고. 자, 이제 한놈 남았어요. 됐어. 79. 나이스.
잡혔어. 그리고 그러면 이젠 은신하는 애 두명 있으니까 스나이퍼로 경계해주고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애도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들어가서 중앙기병으로 경계 신병으로 돌아가서 경계 됐다. 완벽해. 나우도 한명 잡을 수 있겠다. 나왔다. 스나이퍼 잘 나왔지? 서브 스나이퍼. 아, 빗나갔어.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 안 보이나 보다. 아예. 아, 한명 잡혔다. 괜찮아요. 죽는 거 아니니까. 여기 융합물질. 하나 손실됐고. 스나이퍼가, 아, 이제 보이네. 근데 아까 왜 경계 안 잡았지? 헤드샷. 내가 뒤를 봐줄게. 걱정 마. 신병. 오케이. 숨. 괜찮아. 이 정도 깎인 거라 괜찮고. 이제 안으로 슬슬 들어가 보죠. 경계. 거의 다 잡은 거 같은데. 경계. 경계. 재장전. 신병이 아니었구나. 저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나오면 좀 도와주게 동료들이. 아, 이쪽에도 있어. 유황물차 하나 먹을까? 잠깐 한명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죠. 예, 어쩔 수 없네. 참 스나이퍼가 지금 필요 없어요. 스나이퍼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뛰어오고. 경계 다시 밖으로 나와서 경계해주고 밖으로 나와서 경계해주고 경계 재장전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나와라. 아씨, 어디 있는 거야? 왜안 나오지? 그럼 저 적을 찾아가야겠는데? 자, 스나이퍼가 이쪽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스나이퍼를 요 정도에 붙여놓고. 오케이, 한번더 경계. 경계 들어와서 경계. 이제 우주선 내부에 있습니다, 다. 경계. 됐어. 나왔다. 아, 이제 나왔네. 반갑네. 반가워. 아주 반가워. 아주 반갑네. 다 죽었네. 끝났네요. 자, 대위, 아, 살짝 물렸는데 6일 부상이라고? 말도 안 된다. 소위. 근접 좀 전문가. 경계 상태 중이 아니더라도 4칸은 저기 반응 사격. 호승심. 이거 좋겠다. 반응 사격. 그리고, 중앙기병 로켓. 신병 중앙기병이네요. 중앙기병도 나쁘지 않죠. 중앙기병. 그리고, 국제 복무 십자상 도심 저도 배치. 좋았어. 배치도 두 개나 들어왔고. 배지를 우선은 메달을 나눠주자. 도심 전투 배지, 언패시 방 오프너스, 메달 수여. 중화기, 아니 중화기병은 신병이라 그렇고 다친 애도 받았고요 벌써. 저격병 그다지 필요는 없지만. 또 하나는 뭐지? 국제복무 십자상 대륙 보너스보다 이 조준 보너스. 요건 스나이퍼가 좋겠는데, 아, 스나이퍼 다 썼네. 그러면은 중화기병
네, XCOM 에너미 위딘 클래식 철인입니다. 다음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발전기 승강기가 하루씩 남았고요. 새 6기가 남아메리카에 이틀 있다가 추가되고요. 브라질에서 위성 감시가 3일 있다가 개시가 되고, 외계인 무기 연구가 5일 있다가 위성이 8일, 위원회 보고서가 11일. 네, 이번 달이 11일 있으면 끝내내죠. 현재 4월 20일. 4월 달만 좀 무사히 넘긴다면은 할 만할 것 같아요. 갑시다. 네, 발전기 완료. 승강기도 완료되겠죠? 네, 좋아요. 자, 발전 승강기가 완료됐는데, 지금 제가 좀 지어줘야 될 거는 포획하는 곳, 그 포획해서 그 신문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진 못 지을 것 같고, 사관학교 밑에다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굴착한 다음에 업링크는 여기 같이 쭉 이어서 지어주면 될 것 같고, 봅시다. 새 유격기가 남아메리카에 추가. 아, 위원회 출통신 요청. 출두 요청이네. 1급. 이거 DLC인가? 그 장 나오는 거? 아, 맞네요. 상 앞에 장. 이번에 보상 200 있으니까, 뭐, 과학자 기술자도 그렇고, 임무 200, 돈 200 있으니까, 이거 돈 가지고 굴착을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어디 병사를 보자. 저격병, 지원병. 자, 그럼 다 한번 다 삭제하고 세팅을 다시 할게요. 저격병. 중화기, 지원, 돌격. 그 다음에 신병 하나 넣을게요. 스나이퍼가 하나 없는데, 이 신병이 스나이퍼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격병, 중화기, 지원, 돌격. 예. 지금, 스커프가 있나요? 남는 게? 스커프가 없나? 스커프. 아, 스커프가 없네. 스커프를 하나,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스커프 하나. 12원 딱 되네, 금막이. 신병은 스커프를 달아줘야 되겠더라고요. 명중이 낮아가지고. 스커프, 수류탄보다는. 됐어. 임무 시작. 장 나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섹토이드가 하나 나오는데, 포획이 준비가 됐으면 여기서 딱 포획하면 되긴 하는데, 섹토이드가 나중 가면 섹토이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임무 시작. 장이 좋은 게 중화기병으로도 나중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You must be my contacts. No one who fears reprisal would make an entrance like that. 샤. 야쿠르게 잡어. Not so different from killing a man. 근데 대사 이런 거는 스나이퍼가 더 유리할 것 같아. 권총을 또 왜 버리냐, 권총을. 그쵸, 이거 버렸죠, 지금 권총. 근데 권총 안 들고 있어, 실제로. 게임 할 때 보면은 도망가기 바빠, 수그디기 하기 바쁘거든요. 권총 있었으면 한 방이라도 쏘잖아. 아이씨, 버려버렸어, 권총을. We'll need to get him back to the extraction point in one piece. His former employers, not to mention the invaders. 장을 탈출 지점까지 후회하십시오. 갑시다. 자, 먼저. 네, 지원병 먼저. 아미고. 경계. 중화기병 여기에다가. 돌격병 우측으로. 스나이퍼 그냥 경계. 요거 신병이죠, 신병 앞으로. 경계. 짱. 예, 무기가 없어요. 수그리. 중화병 하나는 이쪽으로 갈게요. 우측으로. 자, 지금 중화기병 하나 있으니까 우측으로. 아, 온다. 신 스나이퍼였나? 네, 신면이지. 이건 잡혔죠. 경계 상황. 뒤에도 하나 오네요. 오, 반응 사격. 와우, 여섯 명이 다 쏘네. 와, 난도질. 야, 좀 가려가면서 하라.
얘들이 지구에서 제일 잘 쏘는 애들인데 진짜 막 나오자마자 팍팍 써버리네 총알을. 아 뒤에도 있는데 예 79% 명중률 경계일 것 같은데 그냥 쏴야겠네. 자 홀로그램 조준이 되게 좋아요. 다른 사람 명중률 올려주기 때문에 좋죠. 스나이퍼 예 90%. 신병한테 한번 쏘라고 할까? 신병? 신병 65 한방 쏠까? 오케이 예 신병 레벨업을 시켜야 돼서 신병 좋았어 잘했어. The job itself seemed trivial, delivering equipment to a 자 이동. predetermined drop point. 아, 참말 맞네 진짜. 경계. 조금 가서 수그리고 중앙이병 앞으로. Will do. 됐어요 경계. 지원병 여기서 경계. 독가스 가시면 움직일게요. 좋았어. 그럼 한 병, 한 번은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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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 스나이퍼 잘 잡아야 되는데 장 비켜라. 아 이거 누구지? 신병인가? 신병 조금 앞으로. 재장전, 수그리기. 살짝 앞으로 가서 재장전. 됐어. 장이발 많죠? 오케이 독가스 가셨고 지연병을 먼저 예 움직일게요. 여기 완전 앞에 좋다. 일로 가자. 경계 중앙이병도 살짝 이동. 경계 돌격병 요 정도. 경계 스나이퍼는 경계. 자, 신병도 앞으로 가서 경계 중화기병 아, 완전 엄폐 좋습니다. 경계 짱 일로 와서 수그리. 또 온다. 야, 이 무슨 나눠서 쏠래? 신이잖아. 뒤에도 오고 또 오네. 여기 또한 번에 다 쐈어. 아, 몇 번을 쏘는 거야? 아, 여기 엄폐 뒤에 떨어져. 하필 떨어져. 엄폐 뒤에 떨어졌어. 100% 명중률이죠? 쏴야지 뭐. 아, 멋지게 넘어가네. 휙 하고. 자,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해서 경계. 경계 스나이퍼 조금 앞으로 갈까요? 재장전 신병도 자리 잡고 경계 장 살짝 앞으로 쏘그리기. 중앙의병 여기 독가스 있으니까 한번 그냥 경계. 아직 안 가셨나요? 독가스가? 재장전 한 번씩 하자.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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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재장전. 쏙한번더 쏘고요. 또 온다. 이번엔 나눠서 쏘겠네. 경계 몇 명밖에 안 해놔서. 경계 상황입니다. 어, 얘안 보이나? 네, 76% 명중률. 경계를 움직일 수가 없네. 쏴라. 어, 씨, 빗나갔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 중화기병을 먼저 쏠 걸. 잠깐만,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 보이네요. 다행히도. 오우. 헤드샷. 큰일 날 뻔했네. 중화기병을 먼저 쏠 걸. 왜냐면, 중화기병이 홀로그램 조준이 있어가지고, 안 맞아도 명중률이 올라가거든요. 경계. 자, 완전 앞에 골라서. 어, 또 나왔네. 아, 그럼 앞에 그 중앙이병 경계 괜히 있는데? 로켓을 잡아야겠나? 로켓. 아, 방해물.
좋지 않은데요. 권총으로 바꿔서 30% 명중률. 수류탄은 수류탄 닿나? 아, 살짝 안 닿는데 언패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수류탄으로 언패를 부실게요. 나이스 샷. 3 데미지 입었다. 그래도 심정이 좀 맞춰줘야 되는데. 제발 신병의 손에 우리 운명이 달렸다. 75% 명중률 제발. 야, 오, 야, 경계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경계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쏘그리기. 중앙의 병을 오케이, 우측으로 경계. 뭐야, 뮤턴인가? 섹토이든가? 아, 뮤턴. 큰일 났다. 뮤턴 경계 상황이네요. 어? 심해 또 나왔다. 경계, 아, 여기 잡혔죠, 경계. 오케이. 어우, 뱀지 하나 덜 맞았네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잡지? 명중률. 우선 중화기병을 먼저 쏴야 될 것 같아요. 예. 5 데미지. 빗나가도 홀로 조준이 있으니까. 스나이퍼. 스나이퍼. 보이죠? 90% 명중률 쏴주고. 됐어. 그리고 이제는 얘들 다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무튼이 달려오니까 쑤그리기 경계. 경계. 권총으로 바꿀까 보다. 샷건은 지금 명중률이 별로 떨어지니까 권총으로 바꿔서 경계. 아마 올 거란 말입니다. 경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가고요. 오케이, 온다. 피 10칸이나 있네요. 피가 하나 빗나갔고. 야, 지구상에서 잘 쏘는데 저렇게 큰 걸 못 맞춘다고? 한 방이라도 좀 맞춰라. 야, 권총 한 방 진짜 곱쳐. 권총 하나 맞췄네. 진짜 한 방 맞추라니까. 아, 숨었어. 잠깐만, 스나이퍼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 뭐네. 아, 27% 20. 자, 샷건을 바꾸고. 그러면은 중앙이 중화기병 파쇄 로켓으로. 아, 자전거리가 안 되는데요. 잠깐만. 그럼 로켓으로, 네, 이것도 날려주면서 언패도 날려주면서 데미지도 주고. 좋았어. 위협이라고 되네. 어, 데미지 6 들어갔어. 데미지 많이 들어가네요. 뮤튼이 기계로 치나? 데미지 엄청 들어갔는데. 어? 왜 정신혼란이 있어? 왜? 어, 혼란해서 적을 막 쐈어. 적을 쐈어요. 큰일 날 뻔했네. 무슨 능력인가 보다, 뮤튼에. 자, 그럼 좀 가까이 좀 다가서 쏠까요? 그래도 66%네요. 아씨, 빗나갔어. 잠깐만, 러닝건 써야겠네. 러닝건. 저 경기 아니었으니까 76% 맞아라. 오케이. 아, 스나이퍼가 없으니까 좀 힘들었어요. 재장전. 재장전. 정신 차려. 그리고 얘 왜 그래? 아무나 막 쏠려고 그래. 움직이지 말아야겠다. 얘 때문에 못 움직이겠네. 재장전. 위협 풀렸나 보다. 어우, 아까는 왜 그랬어? 무섭게. 자, 스나이퍼 잘 잡고. 한 턴을 우선 쉴게요. 한 턴 쉴게요. 경계. 장 조금 이동 앞으로. 쓰그리. 재장전. 재장전.
여기로 와서 스나이퍼 보여야 되거든요. 경계. 경계. 됐어요. 자, 그럼 지원병을 움직여 볼까? 자, 여기 뒤로. 묘비 뒤로. 경계. 중앙기병 이동. 경계. 경계를 미리 하지 말까? 네. 됐죠? 경계도 되지? 경계 단축키가 뭐야? 경계 단축키가 뭐지? T? 잠깐만요. 와이 오케이. 와이. 이 방법을 써야겠어요. 어쩔 수 없네. 수그리. 한 번 더 쏘는 거랑 경계하는 거랑 차이가 더 커서 한 번에 다 경계. 됐어. 또 온다. 신맨. 요건 세, 아, 요 섹터들 잡아야 되는데. 그쵸. 왼쪽 신맨은 잡았고요. 너무 많이 쏜다. 자, 66% 명중률. 스나이퍼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자, 중앙이병 66% 명중률. 사즈 쏘죠. 어, 이거 흘러가면 조준이 안 됐네. 56%. 좀 이동해서. 뭐, 경계야? 오씨. 오, 큰일 뻔했어. 오, 큰일 뻔했어. 죽어, 이씨, 나 놀라게. 어, 이 데미지야? 자, 62% 홀로그램 조준. 됐어. 내가 원하던 바야. 러닝건. 돌진. 100% 명중률. 뻥. 이거 폭발하기 딱 좋은데.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잠복. 아, 재장전. 경계. 네, 돌진. 다음 턴에 돌진을 들어가면 되니까. 장 넣을 수 있나요? 네, 들어가네요. 끝났네요. 좋습니다. 임무 완료. I am alive. But the life I had is gone now. Funny that my life should take such an unexpected path. 'Turning my back on old friends to defeat a common enemy. The device in our contact is secure. 자, 임무 완료. 10명 죽였어요. 피해 없이.